최고 최악의 종목은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또 최고의 종목은 또그 시장에서 리드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괜찮았던 종목을 최고로 선정을 하고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종목을 최악으로 선정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꼭 주가보다는 좀 말씀드릴 내용이 많거나 아니면 그거랑 파생해서 좀 투자 힌트를 찾을 수 있을 때 고를 때도 제가 요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저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요. 자전거 타세요? 자전거 잘 타죠. 아, 아, 지금은 잘안 타는데, 네. 제가 자전거는 정말 잘 탑니다. 저도 한참 안 타다가 한몇주 정도 전에 제가 한강을 친구랑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안 타다가 타니까 좀 기분도 좋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데리고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아니 저는 아, 그런 거 그렇게까지 하긴 아니셨어요? 네 힘들고요. 빨리빨리 좀 굴렀기 때문에 요즘에 그 비대면이라서 이제 마스크 쓰고 뭐 자전거 타거나 이렇게 사람들과 약간 거리가 있는데 운동을 할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전거 판매가 좀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3년 만에. 아, 엄청난 거네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가려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게 진짜 좋잖아요. 위기 모면. 맞아요. 이제까지는 돈을 못 벌다가 지금부터 벌기 시작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부각될 때 주가가 그때 또 슈팅을 하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런과 관련된 건데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종목을 살려고 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흑자가 나온 건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을 미리 선취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적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기업을 보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죠. 추세적으로 적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미리 매수를 하신다면 흑자 전환 전에 선취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적 보시는 분들은 요 부분 한번 투자 힌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잘 달렸던 이유는 전기 자전거 때문에. 저도 자전거 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죠. 이제 전기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좀 편하잖아요. 아, 예전에 저희 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전기 네. 자전거 타고서. 아, 저만 했었나? 네, 저는 이제 그런 적 없습니다. 아, 누가 하셨는지 그러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전기 자전거가 요즘에 상당히 잘 팔리고 또 전기차 또 신봉자 맞습니다. 신봉차시니까 또 전기 자전거에 또 관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국내 전기 자전거 시장이 500억 규모, 매년 50%씩 퀀텀 점프를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전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삼천리 자전거의 기대감으로 같이 좀 연동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봄이에요. 조금 있으면. 네, 봄에는 자전거를 또 많이 탑니다. 아, 그렇죠. 네, 계절적인 수혜도 좀 받아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 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모토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삼천리 자전거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요. 차트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바닥권에서 우상향을 쭉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우상향 기조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위치에서도 아마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한주 동안 최고의 맛, 맛이 좋았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전 삼천리 자전거가 정말 원래는 끝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네네. 왜냐면 자전거 근데 전기 자전거도 한번 살아나네요. 그렇죠. 지금 모멘텀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좀 재밌는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 엠게임이라는 종목입니다. 엠게임. 엠게임. 네, 엠게임. 근데 그 엠게임 같은 경우 이제 메타버스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원래 생소한 단어인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그쵸. 그냥 부각이 어려운 됐어요. 용어인데 그냥 메타는 가상이고 버스는 현실입니다. 네네. 가상과 현실의 결합. 가상과 현실의 결합인데 뭐냐면 이제는 나랑 비슷한 인물이 캐릭터가 게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즐기거든요. 게임 중독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아, 중독이 심해지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만족도 이제 게임에서 오히려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VR 게임이 이제 두각을 받고 있죠. 요즘에 저도 드론을 한번 이렇게 날려봤는데 드론 그 뭐라고 하지? 안경을 끼고 딱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아, 드론을 날릴 때뭐 안경을 착용하고 네, 날리나요? 안경을 착용하고 딱 날리면 그 드론이 보는 렌즈가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요즘 카메라가 많이 달려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테마로 요즘에는 정보와 재료에 목말라 있어요. 시장 네. 자체가. 왜냐면 올라와 막 올라왔으니까.
근데 메타버스 최대 업체가 이제 누구냐? 근데 유니티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게 엠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잘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가상화폐가 뭐 되니 안 되니 하더라도 참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관련주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협지 혹시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봤어요. 학생 때는. 요즘에는 의천도령기 이런 거. 네, 그거는 못 봤습니다. 들어보기만 했어요. 아, 제가 뭐 의천도령기, 뭐 신풍금융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열혈강호라고 있어요. 열혈강호들이 무협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그것도 굉장히 좀 두각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게임도 원택트로 두각을 받는 데다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타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목말름을 좀 채워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삼천리자전거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아까 그 적자에서 뭐 흑자로 바뀌게 되면 주가가 잘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탄력적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인포인 거, 정보인 것 같아요. 네. 런 앤 런이니까 또 배우는 시간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달려야 돼요. 원래 배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달리는 거는 종목으로. 종목으로. 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좀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저와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제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촬영 모드를 대시면 가운데 영어로 된 링크 하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장중에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표님과 공부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요일의 남자라고. 네. 매주 일요일. 저는 일요일 쉬지 않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데일리 맵에서 지도죠. 이데일리 맵에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로 또 생방송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포를 무료로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